안녕하세요. 숭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요새 날씨가 다시 뜨거워져서 들어오면서 여기 너무 시원해요. 아, 이렇게 실내에서 일하면 시원해서 좋군요. 제가 하우스에서 일하다 보니 너무 뜨거웠어요. 그리고 자외선 알러지가 있다 보니 목 뒤에는 아토피 피부처럼 두들두들해졌습니다. 이제 해를 안 보면 그거는 나을 테고요. 실내에서 에어컨을 켜고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희 매장에 오셔서 다육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50% 세일해서 드립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50% 세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여드립니다. 자, 꽃돌기 화분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그냥 부랴부랴 들여놨는데요. 자, 오늘 얼마인지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플로밤스 화분도 몇 세트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승준의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딸랑딸랑. 자, 첫 번째 보여드릴 아이는 휴식공방의 꽃돌기분입니다. 작은 꽃, 잔잔이 꽃과 또 큰 꽃 이렇게 세 개씩 세트로 묶어 보았습니다. 자, 사이즈는 11.5 나오네요. 네, 전이 11.5 나오고요. 높이는 9.5 나옵니다. 자, 이 아이들은 1-1번입니다. 자, 1-1번 보라색 보석이 반짝반짝. 다음 노란색 보석이 상당히 많이 박혔죠. 이 아이들은 꽃마다 다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홍색, 꽃분홍이네요. 와, 보석 진짜 많이 박혀 있습니다. 자, 휴식공방에서 이렇게 예쁜 애가 나왔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비싸지가 않네요. 자, 이 아이들은 한 개당 2만원씩입니다. 한 개당 2만원에 이렇게 보석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너무 고급지네요. 자, 1-1번이고요. 1-2번은 조금 큰 꽃이에요. 사이즈는 같습니다. 자, 큰 꽃에 초록색, 그 다음에 흰색, 다음은 분홍색. 완전 뒤에는 조금 이렇게 휴식이라고 해놓고요. 옆면까지 다 꽃을 입체감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조각해서 입체감으로. 이게 사실은 내가 알기로는 거품 기법인데요. 너무 정교하게 해놓으셨네요. 거품이 풀어지지 않게 너무 잘하셨네. 자, 이렇게 1-2번입니다. 선택하시면 돼요. 1-1번, 1-2번. 1-1번은 잔꽃, 1-2번은 큰꽃. 자, 이 아이들은 한 개당 2만원이고요. 세 개 묶어서 6만원입니다. 자, 다음은 2번입니다. 어우, 이 아이들 진짜 잔꽃 너무 멋져요. 사이즈가 크니까, 아, 이렇게 막 돌아가네. 보석 엄청 박아놨죠. 얘는 집그림. 나무에다가, 이 아이는 울타리, 또 이 아이는 집, 이렇게 있습니다. 노랑, 초록, 보라. 자, 저는 14 나오고요. 높이는 8 나옵니다. 다 같으니까요. 우와, 진짜. 통굽이라서 단단하고요. 다음은 큰 꽃. 아, 이렇게 리본까지. 초록, 보라, 리본, 또 핑크, 빨강이네요. 핑크, 빨강, 꽃분홍에 리본. 아, 색상도 너무 이쁘죠? 보석 진짜 많이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큰 꽃에는 아주 잘잘잘잘하게 많이 붙여놨네요. 자, 이 아이도 사이즈는 같습니다. 14에 8. 네, 14에 8입니다.
작은 꽃 2-1번, 그 다음 큰 꽃 2-2번입니다. 한 개당 2만원씩이고요. 세 개 묶어서 6만원입니다. 자, 이번 아이도 휴식공방 꽃돌기 화분입니다. 이 아이는 장미꽃이네요. 장미꽃과 와이 목단일까요? 네, 목단 같아요. 네, 장미꽃과 목단. 자, 이 아이는 3-1번 장미. 자, 저는 11.6 나오고요. 높이는 10.8 나옵니다. 아, 이렇게. 노란색 장미. 그다음에 분홍색. 잔잔이 꽃 아주 이렇게 예쁘게 났네요. 그다음 보라색. 예뻐요. 자, 보라색. 자, 이 아이들은 한 개당 24,000원씩입니다. 세 개 묶어서 72,000원입니다. 다음은 목단. 네, 목단이라고 할게요. 자, 목단도 사이즈는 같은데요. 자, 11.6 나오고요. 높이는 10.8 나옵니다. 핫핑크, 핫핑크. 꽃분홍. 너무 이쁘죠?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너무 이쁘네요. 반짝반짝. 초록에 흰색하고, 노랑인 듯, 미색? 꽃도 너무 이쁜데요? 이렇게. 다음은 흰색에. 흰색 바탕도 너무 이쁘네요. 바탕이 흰색이다 보니 꽃도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그 센 쪽에 있었나봐요. 불이 화도가 조금 높은 데 있었나봐요. 살짝 그을렸습니다. 이게 유광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무광이다 보니 이렇게 표시가 나는군요. 얘는, 자, 얘만 한 개당 24,000원, 세 개 묶어서 72,000원인데요. 자, 얘는 그냥 2만원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살짝 끌려서 뭐 문제 될 건 아닌데 그냥 4,000원 딱 꼈습니다. 자, 24,000원짜리 세 개 묶어서 68,000원입니다. 자, 다음은 흑사랑분입니다. 이 아이들은 한 개당 16,000원짜리예요. 이렇게 해바라기 한 세트와 장꽃 한 세트 이렇게 묶어 보았습니다. 자, 사이즈는요, 7.5 나오고요. 높이는 7.8 나옵니다. 거의 8이에요. 자, 이렇게 해바라기에 보석이 종종종종. 해바라기에는 6개. 여기에는 7개 들어가 있습니다. 둘, 넷, 여섯, 8개 들어가 있다. 8개. 해바라기 보석 종종종종. 이렇게 핑크색 꽃, 살색 꽃이네요. 살구색 꽃. 아, 너무 이쁘다. 흑사랑. 자, 이 아이들은 한 개당 16,000원이고요. 두 개씩 이렇게 묶어서 32,000원입니다. 이렇게 해바라기 또 살구색 꽃. 이게 무슨 꽃일까요? 벚꽃? 벚꽃인가 봐요. 꽃잎이 다섯 장인 거 보니까 벚꽃 같습니다. 벚꽃. 자, 32,000원씩입니다. 다음은 플로방스 화분 몇 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 한 개당 2만원씩입니다. 잔잔이 꽃들. 오, 너무 이쁩니다. 진짜 얘네들은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쁩니다. 진짜 너무 이뻐요. 자, 이 아이들 사이즈 볼게요. 저는 10 나오고요. 높이는 8.4 나옵니다. 이 아이는 11 나오고요. 높이는 9.5 나옵니다. 자, 이 아이는 9.5 나오고요. 높이는 9 나옵니다. 아, 진짜 너무 이쁘죠. 네, 한 개당 2만원씩이고요. 3개 묶어서 6만원입니다. 이렇게. 너무 이쁘죠? 이번 아이도 플로방스 예쁜 잔잔이 꽃 아이들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핑크 아이들보다 살짝 작아요, 사이즈가. 얘네들은 한 개당 18,000원씩입니다. 자, 전이 10나오고요. 높이는 8나옵니다. 자, 이 아이는 11나오고요. 높이는 7.8나옵니다. 자, 11나오고요. 높이는 6.7나옵니다. 6.8? 거의 뭐 한 7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통급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 자, 한 개당 18,000원짜리 세 개 묶어서 54,000원입니다. 다음은 핑크 장미입니다. 너무 예쁘죠? 네, 이 아이들은 한 개당 2만원씩입니다. 사이즈 보겠습니다. 자, 너비 10 나오고요. 높이는 9 나옵니다. 이 아이도 10, 높이 8, 이 아이도 10, 높이 8.8 나옵니다. 너무 이쁘죠? 네, 장미에 그냥 가지가. 아. 자, 이 아이들은 장미 시리즈로 묶어보았고요. 와우. 자. 자, 플로방스 장미 합은 한 개당 2만원씩이고요. 세 개 묶어서 6만원입니다. 이번에는 파란색 장미입니다. 어우. 정말 너무 이쁘네요. 어, 정말 너무 이쁩니다. 파란색 장미. 어, 요런 애가 또 나왔네. 어, 요거 너무 이쁘다. 턱 터진 애들. 자, 이 아이들은 한 개당 2만원씩이고요. 세 개 묶어서 6만원입니다. 사이즈는 11.5 나오고요. 11.5에 높이 9. 자, 이 아이는 10. 높이는 9.6. 자, 이 아이는 10.5 나오고요. 자, 높이는 9.5 나옵니다. 거의 9cm입니다. 이 아이들 한 개당 2만원씩이고요. 세 개 묶어서 6만원입니다. 다음은 막간을 이용해서 아주 예쁜 아이 한 개 보여드릴게요. 얘네들이, 없어요. 이게 가끔 한 개씩 눈에 띄는데요. 자, 요 아이는 고양이고요. 요 아이는 토끼입니다. 너무 이쁘죠? 이 아이는 한 개당 15,000원씩이고요. 사이즈는, 자, 너비는 8이고요. 높이는 8 나옵니다. 자, 이 아이는 너비 11 나오고요. 높이는 8.8, 9 나오네요. 8.8. 너무 이쁘죠? 자, 이 아이는 2개에서 3만원인데요. 2개에서 3만원인데요. 15,000원짜리. 얘도 15,000원이거든요. 이렇게 핑크핑크한 애들. 자, 요렇게 해서 4개 해가지고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 나오고요. 네, 8.5. 이 아이는 9에 높이 9 나오네요. 15,000원짜리 4개 해서 6만원인데 요 아이들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좋다. 마지막으로 집분 두 세트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이는 한 개당 14,000원짜리고요. 자, 저는 12 나오고요. 자, 높이는 10 나옵니다. 네, 12에 10 나오네요. 얘는 9.5 나오고요. 얘는 10 나오고요. 자, 이 아이들 한 개당 14,000원짜리 세 개 묶으면 42,000원인데요. 네, 세 개 묶어서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급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 아이들은 V라인이에요. 자, 이 아이들도 집분 U라인입니다. 자, 이 아이들도 한 개당 14,000원씩입니다. 세 개 묶어서 42,000원인데요. 네,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비는 12 나오고요. 높이는 10.8 나옵니다. 거의 11 나오네요. 이렇게 보라색. 이 아이는 중간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놨어요. 자, 유유공방의 집분.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주황색.
자, 한 개당 14,000원짜리 3개 묶어서 42,000원인데요. 자,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유공방의 직분을 마지막으로 순준의 화분 판매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림들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두님들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십시오. 감사합니다.